소고. 잡고 네, 전체 다 찍으시고 이제 몰이야? 이게 무슨 포즈야? 이렇게 귀엽게 잘 거야? 어버이날이라서 친정에 가는 중이에요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좌회전입니다. 가방이 더 빨리 왔네. 어린이 텐트 있지? 어. 오. 라이트도 없네. 뜯어줘. 사탕 들어있어. 세면대가 두 개가 있어요. 욕실 되게 예쁘다. 이쪽에 워크인 클로젯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으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케이크 있지요. 루카스 가지 않으시겠어? 캔디 볼드인가? 커피나 마시자. 요즘 호텔은 캡슐이 기본인가 봐. 오. 죽지 말던지. 초록색 만드는 거야? 응. 뭐 만드는 거야? 계란에다가 접시. 아, 접시에 계란이야? 이거 접시야. 아, 우와. 미니처. 오므라이스야? 어. 아, 잘 골랐네.
이거 똑같아요? 어, 부끄러운 막대기. 불 들어오니까 좋다. 잘 보이고. 응. 재밌지? 내 다리. 다리 아파? 다리가 짧아서. 이 큰 거를 여기까지 들고 왔어요. 11주년 축하해. 축하해, 11주년. 안 잡혀. 남편이 해외 출장 갔다 오면서 새로 나온 에어팟 2를 사왔어요. 어? 이렇게 쬐끄맣구나. 실물은 처음 보는데 좀 더 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아요. 그냥 이어폰도 맨날 잃어버리는데.
이렇게 끼우면 좌우가 헷갈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뭐 철가루 방지 스티커도 같이 샀어요. 이렇게 붙였어요. 무선은 여기 가운데 없는 게 새로 나왔다는데 제가 주문을 잘못했나 봐요. 뭐야? 왜 뭉쳤어?